뭐예요, 그 링크는? 인간이 블랙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블랙홀 인근에 접근하면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수십억 도가 넘는 미친 온도가 인간을 맞이하며 주변의 가스와 먼지 등 모든 것들이 흡수됩니다. 추가로 많은 방사선까지 방출됩니다. 둘째, 블랙홀의 일명사건이 지평선에 진입합니다. 이 지평선에 닿는 순간 어떠한 물체든 행성이든 이곳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빨리 감기되는 느낌이 듭니다. 셋째, 블랙홀의 내부에 진입합니다. 중력의 남기류가 느껴지며 어떠한 빛도 외부로 방출되지 않고 어둡기만 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정지되며 다른 시공간을 만날 수도 있는 빛보다 빠른 공간이 인간에게 체감됩니다. 마치 터널 같은 공간도 인간에게 보여집니다. 넷째, 블랙홀의 반대편 우주 운하로 떨어집니다. 우주 터널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몇 분 채 걸리기도 전에 이동되었습니다. 역시 블랙홀은 어떤 우주보다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지식은 언제나 코리아 지식 코리아였습니다. 블랙홀 있지. 블랙홀은 그 하나의 약간 그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 외계인 정말 뛰어난 그 과학 문명의 산물 외계인의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했을 때 휴지통 같은 거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같이 그렇게 이제 블랙홀이 형성이 되고 많은 이제 별이랑 이런 것들이 막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사라지는 거지. 랄프가 올려놓은 것도 뭐 있지? 외계인 하나 있고 UFO 하나 있어. 외계인 UFO 재미없기만 해봐. 예? 태양 주변에 뭐가 관측됐는데 태양에다 빨대 꽂고 있는 어떤 구형의 어떤 물체가 있다. 태양 에너지를 빨대 꼽아갖고 빨아가고 있다. 저게 UFO다. 응, 아니야. 영상도 있어요, 이게. 영상 있다고? 예. 실제 태양 관측이야? 예. 저러고 좀 시간 가는 거 보세요. 하루 동안 있다가 저러고 가요. 쪽쪽 빨아먹고. 응, 아니야. 태양을 저렇게 관측하기 힘들어.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관측이 돼? 태양 관측 영상 볼래? 나사에서 지금 나사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무슨 소리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역대 최고 해상도로 촬영하고 편집한 태양과 목성의 모습을 공개. 합성에만 300시간이 소요된 사상 최고의 태양 영상입니다. 목성의 모습도 초고화질로 재탄생했습니다. 편집할 수비 생성 12초마다 한 장씩 촬영해 편집과 합성에만 300시간이 소요된 사상 최고의 태양 영상입니다. 2010년 발사된 나사의 태양 관측 위성이 촬영한 초고화질 영상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 10개의 필터를 사용해 촬영했기 때문에 붉은색과 푸른색, 황금색 등 다양한 색으로 나타납니다. 12초마다 한 장씩 촬영해 편집과 합성에만 300시간이 소요된 이거는 좀 흥미롭네. 이 진짜 태양 관측 영상에서 나온 거라면 누가 근데 이거 누가 저기 조작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보시라니까 저거를 보시면 되잖아요. 영상 조작해가지고 누가 재배포한 거 아닐까? 아니 처음에 나와요. 누가 이 영상을 찍고 누가 이 영상을 공유했는지. 진짜 쪽 빨아가네. 태양 주변에 저렇게까지 붙을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저 크기가 목성 크기래요. 아 진짜? 와 미쳤다. 10년 전에 발견되고 그게 10년 전 발견 영상이고 23년에 또 나왔었대요. 태양 근처에 또 어 그래 뭔가 구체 형태고 음영져 있네. 어 겁나 빨리 움직이네. 와 저런 거 보면 우주도 뭔가 하나의 생태계네. 이게 홍염이라고? 우주선이 아니라? 실제로 나왔다는 거지. 와. 홍염의 일종이라고. 이런 형태의 생성은 매우 일반적일 것이다. UFO 아니다. 나사는 항상 구라를 쳐요. 진짜 UFO일 수도 있겠다. 신박하구만. 외계인이란 게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온 하나의 생태, 그냥 그 생태계야. 생태계 같은 거고 외계인 같은 존재,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인식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생태계인 거고 뭔가 자연의 섭리, 법칙에 따라서 우리 지구가 뭐 중력이 있고 뭐 물질이 뭐 질량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냥 우주도 하나의 생태계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그냥 자연현상 같은 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갯보록으로 생긴 게 이제 지구 안 이제 우리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갯보록으로 생긴 게 인간. 그러니까 외계인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미 우리들의 존재로서 외계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 드넓고 이 말도 안 되는 게 큰 지구 아니 우주상에 지구라는 개 조그만 별에 이 개 조그만 행성에 생각해서 그렇지. 지구인들만 있다? 이 온 우주에? 말이 안 된다. 근데
다른 행성에 있는 외계인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1도 없을 것이다. 아마 다른 행성까지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과학 기술의 문명이라면 인간한테 1도 관심 없다. 마치 우리가 개미한테 관심을 크게 안 갖듯이 그냥 지나가는 개미 하나한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듯이 외계인들이 그런 존재로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개미를 밟을 필요도 못 느끼는 거지. 파괴 욕구, 어떻게 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야. 어떻게 뭔가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을 굳이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 외계인한테 관심이 있지 외계인들 우리한테 관심이 1도 없는 거지. 외계인이 지구에 낳고 간 후손들? 여기 1930년도 중국의 북경대학 고고학 교수 치프테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생들과 티베트 근처에 있는 동굴을 탐험하면서 무덤으로 보이는 높이 약 1.3m 정도의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치프테이 일행 조사를 하기 위해 동굴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서 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 안에는 신장이 120cm 정도는 돼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큰 해골과 외계인처럼 보이는 벽화가 그리고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새겨진 716개의 디스크처럼 생긴 돌이 있었습니다. 또 이 무덤처럼 보이는 곳의 벽에는 이상한 천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산과 하늘이 연결된 듯한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요. 치프테이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대 측정 결과 이 원판들은 약 1만 2천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돋보기로 봐야 하지만 보일 정도로 작은 상형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오랜 연구 끝에 치프테이 교수와 학자들은 이 상형 문자들을 해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인지 중국 정부와 베이징 대학은 이것의 공개에 대해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논문이 공개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고고학 교수들은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인민일보의 해독 내용을 공개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혀진 내용은 시리우스 성계에서 온 우리는 드조파족이다. 청해 지방을 비행하다 추락했다.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사망했고
우리는 지구에 정착한다. 지구인들과 교배를 해서 혼혈 자선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숨어서 살고 있다. 이 논문을 공개하고 지프테이 교수는 중국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세간의 중국판 로즈웰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고 1978년 카를 로빈 에반스라는 박사와 몇 명의 학자들은 이를 찾으려 티베트에 직접 탐사를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 도착한 로빈 에반스 일행, 현지 가이드들의 도움을 받으며 조사를 하던 중 드조파족이 히말라야 비안카라의 산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가이드들을 뒤로 한 채 로빈 박사 일행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거친 등반 속 두 명의 대원까지 잃게 됩니다. 그렇게 탐사를 포기하고 하산을 하던 중 마침내 키가 120cm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작은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그들과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모두 키가 어린아이만큼 작아 마치 소인국을 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총 6개였습니다. 청나라 시대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고대 중국어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로빈 에반스 박사 일행은 6개월간 드조파 마을에 머무르며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배웠습니다. 드조파족이 말해준 그들의 역사, 이 원판을 처음 발견했던 치프테이의 논문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며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원판에 적힌 내용은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고대 기록이며 우리의 조상들은 약 1만 2천년 전 지구에 추락한 외계인들의 후손이다. 과거의 고고학 교수가 알아냈던 논문의 내용과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직접 중국에 찾아가 확인했던 내용이 일치한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촬영한 드조파인들의 사진. 구라 아닐까? 드조파 진짜 있던데요. 드조파족이 진짜 있다고? 구라. 없어. 나오는 게 없잖아. 말도 안 돼. 봐봐. 지금 우리가 내가 방금 읊어줬던 저 이야기들만 인터넷에 떠돌고 있고 실제로 드조파족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도 안 나와. 사이버 지우기 들어갔으니까 언론 통제를 하고. 응, 아니야. 나사에서 언론 통제를 하고 있고. 응, 아니야. 이런 거는 미스테리가 아니야. 그냥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주목받기 위한 그거지. 싫어. 없어. 뭔 120cm짜리 애들이 그렇게 춥고 견디기 힘든 그런 데서 살아있고 그러면은 지금 저기 연구실에 감금돼 있고. 응, 아니야. 없어. 영어로 드조파 치면 나오고. 어, 없어. 영어로 드조파라고 치라고? DZOPA 치면은 저 디스크들이 진짜 나오거든요. 메디네도 실렸고. 드조파? 드조파 DZOPA.
크기가 120인데 어떻게 지구를 점령을 해요? 없는데요? 만들어낸 이미지들 말고 없는디요? 지랄하네. 없어. 레딧에 있네, 이거에 대한 미스터리. 응, 아니야. 10주작이다, 이거. 맞아, 난 팩트만 믿어. 근데 말이 안 돼. 지구에 불시착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교배를 해갖고 자기의 종을 이어간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나약하고 지구에 불시착할 그 외계인들이 어딨냐. 소설이지.